먼저 천점이 걸려있는 퀸덤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자체 평가. 제일 무서워. 이게 제일 무서워. 다들 누구 뽑았을까? 자체 평가 또 크로스에 한 번 난 순서 막 튀어나갈 거야. 그럼 우주소녀의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와, 바로. 우주소녀가 뽑은 한수위는 한수위를 뽑으면 가산점 있잖아요. 맞아. 이거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번 무대는 진짜 좀 아티스트로서 존경이어가지고 이 점수로 우리 등수가 바뀔 수도 있어. 우주소녀가 뽑은 한수위는 한수위 다 안 썼을 것 같아. 효린입니다. 효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사실 오늘 언니가 보여준 무대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대라고 생각을 했고 경쟁이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건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네. 선배로서 좀 부끄럽지 않은 무대를 보여주고 서로에게 조금 더 좋은 자극제와 그런 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주소녀의 한수 아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커버곡 대결인데 원곡보다는 약하지 않았나. 뮤지컬적인 구성 같은 거와 연출 같은 건 되게 좋았는데 경연의 맛이 없었달까, 나는? 우리 안 내 것 같아. 응. 몰라. 우주소녀의 한수 아래는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이달의 소녀입니다. 울 줄 알았네. 지목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모든 팀의 무대가 너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르기 힘들었어요. 근데 무대를 하나하나 곱씹어 봤을 때 좀 떠오르는 게 없는 무대였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에 잘 안 남는다고 저희 무대가. 그럴 리가 없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체 평가를 처음 해보는 팀이죠. 이달의 소녀의 저희부터 자체 평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해. 이달의 소녀의 한수 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 와우. 안 썼네. 자, 그렇다면 이달의 소녀가 뽑은 한수 아래 팀은요? 어떡해. 난 비비지 선배님도 생각했어. 아, 그 왜냐면 구성이 되게 알차고 비슷한 느낌도 있어서. 난 우리가 잘했다 생각해. 나는 케플러 분들, 밝은 분위기가 이제 두 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더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우리의 보호를 준 것 같은데? 그죠? 전혀 옆에를 안 보고 우리 쪽을 보고 있어. 이거 있어, 우리. 오늘은 진짜 불리기 싫다. 이달의 소녀가 뽑은 한수 아래 팀은요? 어떡해. 오늘은 듣기 싫어요. 케플러입니다. 제발. 케플러입니다. 원래 이런 거죠? 아, 지금. 원래. 아,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희랑 되게 컨셉 자체가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소품을 이용해서 바닥을 이동한다든지 브릿지쯤에 이제 돌출 무대로 이동한다든지 밝은 느낌의 컨셉도 비슷했는데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가 좀 더 잘했다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저희가 처음이라 가지고 뽑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컨셉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면. 근데 몰표 아니죠?
자, 이번에는 케플러의 자체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한수 위는 케플러가 한수 위로 뽑은 팀은 효린입니다. 아이고. 한수 위는 어떻게? 한수 위는 안 뽑았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1차 때 다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착했어. 우리도 한 번쯤은 이기적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점수가 걸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렇다면 케플러가 뽑은 한수 아래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를 못 봐. 저번에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 못 봐. 한수 아래는 우주소녀입니다. 말이 씨가 됐잖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너 그리고 나는 조금 청량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 조금 아쉬웠어. 케플러에게 한수 아래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경쟁이다.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불안하냐 진짜. 아직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이번에 브레이브걸스의 자체평가를 발표해 주시죠. 브레이브걸스가 뽑은 한수위는요? 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생각해야 돼. 아, 나 근데 한수 뭔가 효리스럽게 점수를 우린 최대한 받아야 돼 지금. 그래. 현실적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우리 지금 탈락인데 지금. 자, 그렇다면 브레이브걸스가 뽑은 한수 아래는요? 임팩트 있는 무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는 초반에 했던 팀들이 좀 불리하지 않나. 불안하지? 아, 무섭다. 우리 아는 더 나오면 어떡해. 정말. 한수 아래는요?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입니다. 이유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경연 때보다도 2차 경연 때 다들 너무너무 준비를 너무 잘 해오셔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경연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투표를 받을 거라고는 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갑자기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